안녕하세요. 뮤즈 까칠한 힐링 여신입니다. 오랜만이죠? 또 오늘은 또 즐거운 월요일이고 또 월요병이기도 한 월요일이죠. 힐링 여신도 주말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좀 월요병 비슷한 약간 집안일도 밀려있고 빨래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빨래도 해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좀 바쁜 날이에요. 월요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오랜만에 댓글을 보면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제 비도 가을 비가 내리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바람도 시원하고 가을이 온 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인 것 같습니다. 단순해 보이시죠?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이 눈에 핏줄이 터졌어요. 요즘 미운 4살, 미친 7살의 그 최절정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유리는 한판을 하고 갔고요. 아침부터 또 오빠랑 둘이 싸우고. 사과를 좋아해요. 유리가 사과랑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사과가 이제 주말에 다 먹고 복숭아가 남아 있어서 복숭아를 깎아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과를 먹고 싶다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그러면 엄마 사과 먹고 싶어요. 사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엄마가 제가 소율아 사과 다 먹었으니까 엄마가 사과 다음에 사서 다시 깎아줄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주원이 같은 경우는 네 엄마 너무 먹고 싶었어요 꼭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소율이는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먹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제 화가 나서 싫어! 지금 먹을 거야! 그래서 제가 소율아 지금 없어 없는데 어떻게 줘 사서 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사와! 지금 문 안 열었어 마트에 이제 아저씨들도 출근을 해야지 문을 열지 엄마가 사서 소율이 오면 그때 깎아줄게 안 통해 야! 여기 사과 있어야 돼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답니다. 오늘도 한 판을 하고 간 우리 유리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유리는 그 분이 다 풀려 자기가 다 풀리면 이제 다시 괜찮아져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는데 언제까지 이런 게 계속 반복될지 아침만 되면 제가 조금 긴장을 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주원이를 데려다 주고 또 샘도 많아서 주원이가 또 이제 그 애정 표현이 많은 편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예뻐요. 막 이런 얘기를 되게 잘해주고 조금 지쳐있는 표정이 있으면 엄마 주원이가 어깨 주물러줄게요.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애정 표현을 잘하는 친구라서 유치원 가기 전에도 엄마 사랑해요. 엄마 잘 갔다 올게요. 이렇게 안으니까 소율이가 샘이 많아가지고 오빠 차례가 막 미우고 소율아 엄마는 엄마한테는 소율이도 주원이도 엄마한테는 다 보물이야 그러니까 주원이는 보물 아니야 아 우리 소율이 어떡하죠 어렵네요. 힐링 여신이 예쁜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눈에 핏줄이 터졌어요. 이해해주세요. 집안일 하기 전에 댓글을 좀 읽고
힘을 얻고 으쌰으쌰해서 오늘도 힘을 내야 참. 저는 엄마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다 쉬운 건 없는데 어떤 일이든지 쉬운 건 없고 그렇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힘든 거랑 또 이렇게 그래도 마음은 즐겁고 뭔가 뿌듯함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약간 몸은 지쳐도 기분이 좋은 뭐 그런 건 있는데 이제 엄마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초반에는 제가 나는 그 육아랑 이런 것들이 되게 안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저는 처음에는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의 아기가 생기고 유리가 태어나면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좀 변했어요. 근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아직은 많이 힘든 그 서툰 엄마인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되게 좋고 행복할 때는 되게 행복한데 또 힘들 때는 힘들고 그렇네요. 이 세상의 어머님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은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부터 울컥하네. 효진의 정원님께서 어머나 정말 힘센 예쁜 4살이네요. 계단을 잘도 올라갑니다. 어깨에 맨 핑크빛 잠자리채를 보니 웃음포가 터집니다. 예쁜 공주 귀요미라고 남겨주셨어요. 어우 소연이가 힘이 너무 세요. 힘도 세고 겁도 없고 그 높은 계단을 그렇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다 올라가야 되겠다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도와줄게 그러면 도와주는 거 싫어하고 본인이 해야 되고 만약에 힘들면 엄마한테 조금 기대도 되고 도움을 받아도 되는데 그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그럴 때는 그냥 기다려주고 응원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은 그럴 때마다 그래 소율이가 해 엄마가 응원해줄게 약간 이렇게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조금 어릴 때는 포크 짚고 숟가락질 하는 것도 사실 서툴잖아요 아이들은.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면은 막 짜증을 내면서 숟가락을 막 던지고 소율이가 할 거야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약간 기질이 그런 아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좀 인정하게 되고 방법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니까 서로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리는 힘이 세고 겁이 없고 끝까지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위두유아님께서 계단이 끝이 안 보이는데 힘차게 올라가네요. 씩씩하다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남겨주셨네요. 씩씩한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너무 화를 내고 짜증내고 울고 불고 이제 그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그 분이 풀릴 때까지 울고 짜증을 좀 약간 내는 약간 그런 기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엄마로서 뭔가 좀 도와주고 싶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그 확실한 방법을 제가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면 또 싫어하니까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는데 또 그걸 보는 저도 조금 힘들긴 해요. 그래서 유리가 좀 크면은 좀 이런 것들이 좀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커서도 만약에 내가 2등을 했어. 소율이가 2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나 2등이나 했는데 나 이만큼 노력해서 2등 했어. 다음엔 또 잘해야지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나 1등 못했는데 2등이잖아 이 속상해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이. 그래서 저는 좀 유리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받아들일 줄 알고 내가 진 것도 좀 받아들일 줄 알고 좀 그런 것도 쉽게 좀 넘어가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약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책도 보고 막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도 참 어렵네요. 육아의 길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아니님 너무 고마워요. 늘 달려와 주시는 우리 아니아니님 참한 아니아니님 언니 짧고 굵은 칼림바 연주 너무 잘 들었어요. 푸른 나무와 하늘 완벽 그 자체예요.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아니아니님이 참 예뻐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약간 저의 서툰 연주도 되게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마천하님 오랜만이네요. 힐링 영상과 아름다운 연주 완전 멋지네요. 즐겁게 책을 보고 갑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아트 디자인님. 영상이 멋지네요. 눈이 시원할 정도로요. 칼림바 연주 실청하고 가요. 지아트 디자인님도 그 폭포 영상이 굉장히 시원하죠? 잘 보고 있습니다. 비대면 아줌마 두부앤김치님 칼림바 연주와 함께 자연 보고 힐링했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미코 CW님 어메이징 미니 슈퍼 스톱 모션님 칼림바도 직접 연주하시는 건가요? 콘텐츠의 내용과 크게 무관하게 끝없는 도전과 에너지에 늘 놀라고 영감받고 있습니다. 화이팅! 이라고 남겨주셨네요. 미니 슈퍼 스톱모션님도 너무 재밌어요. 영상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다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서 제가 요즘 너무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아유, 우리 한국어 선생님 오셨네요. 제 방으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어 선생님. 히아의 뮤직 라이프님. 역시 이쁜 소리예요. 예쁜 연주 잘 듣고 갑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히아의 뮤직 라이프님도 피아노도 너무 잘 치시고, 칼림바도 잘 하시고, 못하는 게 없어요. 너무 잘하세요. 늘잘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희아의 뮤직 라이프님의 연주를 듣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즐감을 하고 있답니다. 니키 언니, 영상도 아름답고 칼림바 소리 너무 좋다라고 남겨주셨네요. 니키 언니, 못본지좀된것 같은데 또 만나야죠. 산오빠 그 방에서 만나야죠. 조이뮤직님, 아우 조이뮤직님 너무 멋있죠? 색소폰 너무 잘 부셔요. 지금까지 경험한 칼림바 연주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는 아닌데 또 최고라고 해주시니까 또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가야금을 하셔서 감성이 풍부하신가 봐요. 영상 촬영 편집도 너무 멋있네요. 라고 하트 뽕뽕 날려주셨습니다. 조이뮤직님 너무 감사합니다. 조이뮤직님도 제가 자주 가서 듣고 실방은 제가 참여를 못 해가지고 제 방으로 보고 있고요. 저도 늘 응원합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박인란님,
푸른 자연과 함께 들려오는 맑고 고운 칼림바 소리가 마음을 곱게 움직이네요. 엄지 척 올리고 힐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늘 자연이라는 것 그리고 음악이라는 거는 항상 그 사람들의 마음을 쉬게 하고 또 움직이게 하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칼림바를 참 좋아하는 게 저도 저를 위해서 하는 저를 다독이고 그 칼림바 소리가 스스로를 다독이고 좀 더 마음을 추스리게 하고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칼림바 소리를 좋아하는데 또 칼림바 소리가 자연의 소리와 닮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음악은 노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과 또 행복과 위안을 주죠. 그런 것 같아요. 보라보라주님 아름다운 영상과 칼림바 연주로 휴일 마무리도 힐링 듬뿍 하고 갑니다. 힐링 여신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보라보라주님 감사해요. 휴무일 시골생활님 안녕하세요. 자연과 연주 힐링 잘하고 갑니다. 즐밤 되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토토리네님 아름다운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너무 귀여워요. 신선채널님 경치 좋고 연주 듣기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신선채널님도 너무 신선하시고 영상이 되게 신선하시고 두 분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 신선하다 그리고 또 신선처럼 그 좋은 자연에서 되게 즐겁게 즐기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에피소드의 라디오님도 들려주셨네요. 칼림바 연주 멋집니다. 제목이 The Last Waltz군요. 작업 글쓰기 하다가 잠시 뮤즈님 연주 들으며 휴식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작업하신다고 바쁘신데 또 들어와서 연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와 딸 다육님 38 누르고 제 방으로 함께하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늘 응원합니다. 엄마와 딸 다육님 감사합니다. 저도 늘 응원할게요. 감성나그네 박형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가워요. 듣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는 멋진 연주 뮤즈님의 음악적 감수성은 특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칼림바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죄송할 뿐 천상의 다을 소리에 두 귀 쫑긋하고 경청합니다. 천상의 다을 소리? 너무 과찬이신데요? 네, 너무 감사하고 예쁘게 잘 들어주셔서 저도 너무 즐겁습니다. 야네파파님 와 직접 연주하신 거였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잔잔한 영상과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소리가 참으로 곱고 풍부하게 느껴지네요. 주말 마무리 영상으로 최고의 영상입니다. 새로운 한 주 즐겁게 시작하세요. 제가 연주를 이렇게 잘하는 연주는 아니에요. 저도 서툴고 이제 조금씩 연습하면서 해가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너무 잘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칼림바 소리를 예쁘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천사와 양아치님 와 촉촉한 영상과 음악소리 분위기에 흠뻑 젖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하루천사와 양아치님도 목소리가 되게 편안하시고 좋은 것 같아요.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토리 김정환님 이대로 듣다가 푹 잠이 들 것 같아요. 그죠? 조금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약간 밤에 올렸는데 좀 편안한 소리고 또
잠이 올 것 같고 편한 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까만 벨 항상 켜두겠습니다. 네, 저도 까만 벨 켜둘게요. 박가이버님, 숲속의 고요함에 잔잔한 연주 소리 은근 힐링되네요. 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늑대고양이님, 요즘 바쁘시죠? 일하시느라고. 우리 늑대고양이님. 우리 늑대고양이님의 그 실방? 실방? 맞나? 실방이라고 해야 되나? 실방이 너무 그리워요. 우리 늑대고양이님. 바쁘지만 늘 건강 챙기시고 잘 챙겨 드시고 웃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늑대고양이님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 저 처음에 성우하셨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영상도 너무 잘 만드셔요. 너무 부러워요. 능력자. 오늘도 일하러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화이팅! 늑구님 화이팅! 마우스가 퐁 올라가가지고 찾고 있어요. 윤슬님, 잔잔한 소리와 함께 어울리는 시원한 자연이 어우러져서 너무 좋네요. 마음의 여유로움을 두고 갑니다. 윤슬님 감사합니다. TV 야옹씨님께서 자다가 지금 일어났는데 너무 듣기 좋아요. 다시 잘까 하다가 다시 잘까 뭐랄까 연주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야옹씨님 그 영상도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독일 라이프 스타일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네요. 오르골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심신을 안정을 시켜줍니다. 저 산속에 들어가면 세상으로 못 나올 것 같아요. 일곱 난쟁이를 만날 것 같아요. 독일 라이프님, 표현이 너무 동화적이시네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바님, 외국분이신데요. Amazing dear 라고 남겨주셨네요. Thank you. 야생구절초 꽃돌카페님, 귀한 영상 공유해주셔서 고마워요. 잘 들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소뮤직라이프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소중한 인연 오래오래 함께해요. 네. 시소 뮤직라이프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잡초님,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칼림바 연주, 맑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연주 색다르네요. 귀 호강합니다. 잔잔히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우리 춘천약초님도 시를 쓰시는 것 같아요. 말씀도 너무 재밌게 재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삶의 여유로움, 그리고 이렇게 조금 모두를 아우르는 약간 그런 포근함이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격려 감사드리고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이의 행운님, 우리 마동석님 너무 좋네요. 숲속 피톤치드가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잘 듣고 갈게요. 네, 마동석님 고마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소소이브님, 정말 멋진 연주예요. 뽕뽕뽕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토끼니네 순이네 집님, 토끼니와 순이네 집님. 마우스 또 내려갔어. 마우스가 여깄다. 어디갔지? 여깄다. 토끼니네 순이네 집님,
아, 언제 칼림바 배우셨대요? 저는 혹해서 샀다가 생각보다 어려움에 방치. 크크크. 멋지십니다. 칼림바 배운 건 아니고요. 그냥 사서 혼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우세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이게 피아노처럼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저도 헤매고 그랬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잘 못해요. 그냥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GTO 색소폰님 오셨네요. 오늘 분위기 있는 곡으로 영상 감사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GTO 색소폰님도 그 테너 색소폰 연주를 하시는데 되게 일찍 하세요. 이렇게 출근하시기 전에 이렇게 연주를 하고 나가시는데 제가 일찍 일어나는 날이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색소폰 연주를 감상을 하고 즐겁게 아침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계속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못 갔지 뭡니까. GTO 색소폰님 연주 너무 좋고요. 또 일찍 일어나면은 또 연주 들으러 갈게요. 뱃삼의 모초 들어야 되는데 힐링의 신의 신청곡입니다. 뱃삼의 모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파페라 가수 방다경님께서도 들어오셨네요. 와, 칼림바 연주에 화음까지 넣어서 연주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힐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보다 화음 더 많이 넣고 더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이렇게 과찬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힐링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힐링이 됩니다. 안경 할머니 아로미님,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영롱한 칼림바 연주가 소리 들으면서 힐링합니다. 너무나 좋아요. 최고 짱 하트 뽕뽕뽕 해주셨어요. 우리 아로미님도 하트 뽕뽕뽕. 감사합니다. 송탄낙커님, 이사하셨죠? 새 집에서. 집 너무 좋던데요? 뷰도 좋고. 칼림바 소리 너무 아름다워요. 기회 되신다면 칼림바와 가야금 콜라보 연주도 괜찮을 듯 한데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송탄낙커님 이제 그 방음 처리 다 하시면 또 노래 기대할게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잘 부르시고 그 송탄낙커님만의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대가 됩니다. 기대할게요. 요맘님, 초록초록 싱그러운 영상과 아름다운 칼림바 연주 너무 좋아요. 칼림바가 이렇게 소리가 청하고 예쁘네요. 그죠? 소리 예쁘죠? 다이소 식당님, 다이소 들러갑니다. 힐링 여신님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애 키우는 필리리스트님, 힐링 여신님 너무너무 좋아요. 영상도 좋고 아름다운 연주 감사히 듣고 가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애 키우는 필리리스트님도 아이들도 공주님도 너무 예쁘고 우리 소율이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피리 소리 너무 오랜만에 듣고 그리고 항상 피리로 연주를 하시고 찬양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리스리님, 와, 빗소리랑 어우러진 칼림바 소리가 너무 아름답네요. 비그친 후에 매미 소리인가요? 자연과 너무 잘 어우러지는 칼림바 연주예요. 잘 듣고 갑니다. 어우러진. 그쵸? 참, 자연이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칼림바가. 나무 소리 울림? 빗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크로바님, 칼림바 소리와 빗방울 소리가 어우러지니까 더 듣기 좋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임승미의 푸른 요리 교실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는 여자님, 그쵸, 이거죠. 저도 이 음색에 반해서 작년에 칼림바를 샀는데 몇 번 연습하다가 지금은 어느 구석에
영상과 칼림바 연주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여신님은 정말 못하는 게 없네요. 부럽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 못하는 거 많아요. 그냥 아는 여자님, 저 못하는 거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칼림바.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아는 여자님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보면은 되게 힐링돼요. 그래서 그 대리만족도 하고 그냥 아는 여자님을 만나게 돼서 힐링 여신은 기쁘답니다. 즐겁답니다. 아, 건반의 마술사님 얻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이 유유, 유유 언니. 삐삐, 알지, 알지. 언니는 중2 때 처음 가져다녔는데, 일찍 가지고 다니셨구나. 삐삐 오면 전화하려고 공중전화기 앞에 줄 서 있던 조갑경 015B 신승훈 이승환 테이프 옛날 생각나네 라고 남겼어요. 맞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삐삐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쉬는 시간만 되면 공중전화 줄이 쫙 서 있어. 막 뛰어갔는데도 줄이 쫙 서 있어. 그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삐삐 음성사서함이 듣고 삐삐도 치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삐삐. 말갈량이 삐삐 말고. 삐삐. 천사. 복별님. 칼림바 연주가 자연과 너무 잘 어울리는 악기군요. 맞아요, 맞아요. 직접 연주하는 게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영상에 그냥 악기 하나로 푹 빠져들 수 있네요. 영상도 그냥 평범한 일상이지만 너무 악기와 잘 어울리네요. 최고입니다, 엄지. 복별님 고마워요. 예쁘게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댓글은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저도 이제 힘을 내서 집안일 하고 또 아이들이 오면 또 즐겁게 맞이해주고 편안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덕분에 오늘도 힐링 여신 힘을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9월이죠. 진짜 가을이에요. 이번 9월도 시간이 참 빨라요.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벌써 9월이고 또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21년이 9월도 즐겁게, 힘든 시기지만 즐겁게, 그리고 유튜브 생활도 재밌게 하고 싶어요. 오늘도 힘내시고 힐링 여신은 또 다시 눈 회복해서 예쁜 눈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화이팅. 뽕. I love you. 뽕뽕뽕.